불교 인재 양성의 산실,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스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불교 발전과 대중화합을 다졌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승가 교육 과정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들순 기자입니다. 44년의 세월을 지나 그야말로 중견이 된 중앙승가대학교. 3천 동문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불교 인재 양성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5기 원행 스님, 현 교육원장인 8기 범해 스님 등 다수의 동문들이 종단과 불교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불교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의 성장이 동문의 성장으로, 그리고 동문의 성장이 다시 중앙승가대학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시 종단과 불교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각 기수 졸업생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인 중앙승가대 동문회 밤 행사는 학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승가대학교의 어를 살려서 어떻게 잘 승가대학교가 유지 발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함께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승가 교육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동문회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총 동문회는 대학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에게는 자랑스런 동문상을, 총동문회 감사위원장 해관 스님에게는 공로상을, 매년 장학금을 보시한 원소 스님 등에게는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현재 중앙승가대는 급격한 출가자와 학인 감소 속에서 동국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교육의 백년대계를 앞장서 준비하고 있는 중앙승가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